영역직 전북대학병원 영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일터였다라며 그런데도 국립병원이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입니다. 어느 사업장보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앞장서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장이고 또 정부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그런 병원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직결돼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관리직으로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반드시 정규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직장 내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이유로 여러 불평등을 받고 있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차등 지급되는 연차 일수와 급여, 또 고용 불안 등을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퇴직금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현재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올해는 될지 안 될지. 전북대학병원에서는 시설과 미화, 주차 업무와 경비 등을 용역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 용역 근로자는 모두 295명으로 이 중 전환 대상은 266명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 전북대학병원 측은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